입양간 친딸과 결혼한 친아빠? 그거 재밌긴 한데 좀 짧아요. 아니 제목 자체가 너무 자극적인데? 일단 해볼게요. 여기 자신이 입양을 보냈던 친딸과 결혼한 남성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어린아이 스티븐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스티븐이라는 남자가 이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가 많아서 사회 부적응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고 쳐서 이 애를 때릴까봐 스티븐이라는 남자가 엄마인 그 애기 엄마인 이제 부인이죠 엘리사가 이러다가 애까지 잡겠다 싶어서 이 어린 아이를 입양 보냈다 그래요.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광이었겠냔 말이죠. 스티븐이라는 남자가 그러니까 감정 통제하는 그 기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애까지 입양 보낼 정도였으면은. 그래서 이 조그만 이 갓난아기가 이 애기가 입양 보내져서 나중에 뉴욕의 어떤 한 가정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름은 KT라고 하고요. 잘 자란 것 같아 보이죠? 예. 대학교 사진 같은데 증명사진 같은데 뭐 수더분해 보이고 딱히 어떤 그냥 이 표정과 생김새만으로는 입양이 아주 잘 보내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주죠. 밝고 건강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니까 친부모를 찾고 싶어 했대요. 성인이 돼서 엄마한테 물어봤겠죠. 네. 친엄마랑 친아빠가 진짜 너무 보고 싶다. 근데 이건 입양된 사람들 공통점인가 봐요. 뭐 친절한 금자씨도 그러고 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이 입양아들이 결국은 자기 친부모를 찾는 그 습성 같은 게 있는 건 있나 봐.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해서겠지만 예.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어찌됐건 찾고 싶다라는 그런 순수한 그런 호기심인 것 같아. 자기 핏줄에 대한 본능. 예.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친아빠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연락을 했다 그래요. 예. 당신이 내 아빠 맞냐? 맞다. 언제 나를 입양했냐? 언제 이렇게 이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입양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았겠죠. 페이스북 DM으로. 그래서 근데 둘은 썸의 조짐을 보이더니 사랑에 빠졌대요.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이 모습만 가지고서는 정말 보기 좋아 보여. 이거 근데 진짜 이게 미스테리 아니야? 중간에 안 친엄마는 기암을 하면서 신고했다 그러네. 기암을 하다? 기암이 뭐야? 기암? 처음 듣네. 아, 몹시 놀라거나 기절초풍하고 즐겁을 하고 혼비백산을 한다는 뜻이 기암이라는 명사네. 기암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신고를 했다고. 근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더래요. 왜일까요? 이건 또 무슨 사진이지? 어?
동일인물 맞아? 어, 여자는 동일인물이 맞네. 근데 이렇게 젊어졌다고? 수염 밀고 머리 길고 어, 이게 아빠라고? 어? 스티븐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을지도? 이 사진으로 봤으면, 이 사진으로만 보면은 정말 위에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사회 부적응자에다 분노조절 장애처럼 보이는데 수염 밀고 머리를 길고 선글라스를 벗고 자세를 고쳐 스타일까지 바꿨더니 스티븐이란 아빠 꽤 괜찮은 아빠였을지도? 와 이거 진짜 어 결국은 임신을 하고 결혼까지 했다고. 근데 이게 불법이라네요. 어 와중에 스티븐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죠. 근데 할머니는 그리고 와 나 진짜 그러니까 할머니는 손녀와 내 아들과의 사랑을 지지한대. 더 미친 건 KT의 KT가 입양 보내져서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했던 그 부모님들도 친아빠와의 이 사랑을 지지해줬대. 이게 아메리칸 마인드를 넘어선 그냥 이거 완전 그냥 와 범지구적 인류애라고 해야 될까요? 와 골 때리네 이거. 근데 스티븐 보면 볼수록 꽤 괜찮은 남자일지도? 아니 근데 진짜 수염 밀고 머리 길고 스타일 바꾸고 자세 고쳐 썼더니 이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나? 누가 이 둘을 아빠와 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뽀샵을 했나? 아니 사진 화질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난 제일 궁금한 게 페북에서 DM으로 서로 주고받고 당신 진짜 내 아빠임? 이응 이응 맞음 만날까요? 뭐 나쁘지 않지. 어디 사세요? 나 여기. 알겠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봐요. 오키 오키 해갖고 뭐 어디선가 만났을 거 아니야. 레스토랑이건 뭐 카페숍이 뭐 커피숍이건 어디건 뭐 그런 데서 만났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왜 그때 날 입양 보냈어요? 어, 그나저나 잘 컸구나. 눈이 딱 네 엄마네. 어, 왜 그랬냐고요. 말해봐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를 앓고 있었거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사실 널 보낸 거 굉장히 후회했단다. 너가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랄 줄 알았으면 내 손에서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아있지. 키가 꽤나 크네요. 이러면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했을라나? 그냥 내 상상이야. 무튼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양쪽에서 양쪽 부모가 둘의 사랑을 지지한다고 결혼식까지 참석했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을 정도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였을라나? Nothing fancy, just love. Nothing fancy가 무슨 뜻이야? Nothing fancy? 영어 잘하는 랄프도 이거 모르나? Nothing fancy?
그 상황에서 아들까지 출산했대요. 이, 와, 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유전자적으로 이게 안 맞아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어, 같은 그 뭔가 염색체 뭐 이런 문제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근친상간은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2%에 3%래요. 아, 2%에 3%면 거의 미비하다 싶은 거네. 그럼 사실상 근친상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도의적으로 좀 멸시를 할 뿐이지 사실상 크게 뭐 이런 과학적인 걸로는 크게 뭐 그건 없는 거네.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2, 3%면은 굉장히 미비한 거 아닌가? 유병률 1% 넘으면은 엄청 높은 거래요. 아, 그래? 네. 퍼센티지가 또 그런 식으로 또 되나? 1%만 높아도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하네. 산모의 나이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대요. 아. 아무튼 경찰이 알게 되고 둘은 구속됐다 그래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대요. 법원은 또 미국 법원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대충 알지 않아요? 예, 공개 재판 그리고 재판장이 얘기하잖아요. 예, 둘은 알고도 만났다는 거네요.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경악스럽습니다. 뭐 가석방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둘은 안 만나는 것을 바라고 만나더라도 좀 이런 데 안 올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재판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만. 미국 법원은 그런 식이더만. 그래서 보지 말 것을 명령을 했대.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KT가. 그래서 남편이자 아빠인 스티븐한테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맛이 가버린 스티븐은 옛날 버릇을 못 참고 1000km를 달려서 노스캐롤라이나 뉴욕까지 KT가 있는 곳까지 분노의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KT의 양아빠와 KT를 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미스테리 맞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둘 사이에서 태어난 갓난쟁이 아들도 이 스티븐에 의해서 예, 목숨을 잃게 됩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와, 우리가 뭐 막장 드라마, 막장 소재 뭐 해가지고 영화나 이런 걸로 근친에 대해서 접해본 적은 있잖아요. 뭐 은유적으로라도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런 데서라도. 근데 이거는 현실이 더 미쳤다. 와, 이게 더 소름 돋는 게 둘의 비극적인 운명,
근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스크롤을 올리는 게 의미가 되게 다른 미스테리 자료에 비해서 좀 뭔가 상징적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결혼하고 애기 낳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둘의 만남을 이어가고 첫 만남 입양 보내지고 애기 때로 돌아가고 와 초월한 어떤 이야기 같아. 와, 골 때린다 근데. 아니 근데 올드보이에서도 그 오대수가 마지막에 이 심리 치료사에 의해서 아 그 뭐지? 심령 뭐지 그 사람? 최면술사? 최면술사에 의해서 어떤 그 변화의 과정이 있었고 그게 먹혀들었을지 안 먹혀들었을지는 몰라. 근데 어쨌건 오대수는 잊고 싶어해. 이거 좀 사실 뭐 올드보이 안 보신 분들 없을 테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영화 자체에서도 그냥 이제 미도가 오대수를 끌어안고 마지막에 설산에서 끌어안고 한마디 내뱉잖아요. 그리고 오대수의 미소에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BGM이 나오고 그러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나는 미도와 접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대수의 딸을 지키기 위한 사실 나중에 사실 알고 나니까 딸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냥 아빠로서의 그 부성애가 어쨌건 난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들 영화 시사하는 바가 다들 저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올드보이도 좀 연상이 될 법한 이야기네. 법이 가로막지 않았으면 둘은 행복했을까? 난 아니었을 거라고 봐. 스티븐이 워낙 미친 새끼라서 엄마가 성관이었네. 결국은 아빠한테 죽임당할 운명이었던 거지. 스티븐이란 새끼가 참 미친 새끼네. 그에 비해 오대수는 사람이지. 사실 오대수가 뭘 잘못했어요? 오대수는요? 오대수 씨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많았던 죄가 있었지. 오대수는 골 때리네요 이야기. 다음 거 볼까요? 깜노래 씨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미스테리 자료실에다가 올리면은 제가 방송에서 못 써요. 사진 한 장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시청자분들이 지루해하세요. 말이 너무 많아요. 바로 그 알로 가기는 좀 그런데. 좀 괜찮은 거 추천 좀 해봐라, 랄프야. 가만히 딸깍딸깍 그만 거리고. 자, 풀려서 작업하고 있어요. 다른 자료는 딱히 없을걸요? 아, 결국은 그 알로 가야 돼? 근데 그거 길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한 시간 넘을걸요? 노노노노 좀. 아, 살인 지겹다 나는. 살인 말고 조금 뭐 아까 그런 약간 이런 거 없나? 아, 이거 방금 자료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존나 특이하잖아. 정말 우리가 접하기 힘든. 전부 살인이네. 뭐 없을까요? 해저 미스테리? 아 씨발 이런 거 딱 내 전문이긴 한데 자료가 좀 너무 너무 외계 쪽으로 가버리는데 나 못 참는데 이러면. 봅시다. 제가 딱 좋아하는 자료예요. 여기 해저에서 발굴된 아주 오래된 석판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 해저에서 발견된 상형 문자는요, 아직까지도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실제 아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정말 미스테리한 해저 그곳에서 발견된 상형 문자가 새겨진 석판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인간이 어떤 이런 흔적을 남기려면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목적이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견됨에 목적을 둔 물건이라면 해저에서 발견이 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전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단순한 낙서로 보여지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고 신박한 내용입니다. 비미니 제도라는 곳에
해저 도로에 비미니 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미니 로드는 1968년 9월 미국 플로리다 반도 해안에 있는 바하마 비미니 섬에서 1킬로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그 부근 얕은 바다에 길이 약 600m에 이르는 거석을 전면에 깐 해저 도로 같은 유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길이가 600m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형 문자가 새겨진 이 비석이 아니라 600m에 이르는 굉장히 큰 크기의 도로 같아 보이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위라고 해야겠죠. 비석이 아니라. 탄소 측정기로 연대 측정을 해봤습니다. 15,000년 전 지표에 노출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사람의 크기고요. 이 바위의 크기가 가늠이 가십니까? 이래도 외계인을 안 믿는다고요? 이래도 인간이 만들어진 게 고작 빅뱅의 충돌로 인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요? 지구상에 생명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래도 안 믿어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전 생각을 해봐도 그 빅뱅의 충돌로 인해서 정말 우연찮게 사실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이 지구상에 생명이 뿌리를 내리게 됐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적 같은 우리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외계인을 믿습니다. 스톤헨지 이건 좀 유명하기도 하고 노잼이고요. 이게 전부 해저 관련된 내 자료들이네요. 거 말고는 별로 관심이 안 가네. 다른 거 봅시다. 최후의 보루로는 이제 그알 다루는 거고요. 믿고 보는 그알이고 좀 신박한 것들로 좀 가보고 싶네요. 야, 이거 토요 미스테리 진짜 오랜만이네. 거고 신빙성이 너무 없어서. 남초 커뮤니티에 나온 소름 돋는 사진? 아, 이거 봤고. 시간 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이야기.
아, 근데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료를 보고 되게 몰입을 했을 텐데, 그, 과학 쪽으로 이렇게 진짜 박사나 이런 그 교수님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데, 미래로는 우리가 빠르게 갈수 있대요. 과거로는 죽어도 못 돌아간대.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시간 여행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어서 그런지 좀